네팔에서 차로 반나절 이상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 불자마을 반띠본다르입니다. 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지만 이 마을은 접근성이 떨어져 구호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한국불자봉사단이 이곳을 찾아 주민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네팔 봉사단이 카투만두를 출발해 동쪽으로 260km 떨어진 오지 마을로 향합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물품을 차에 가득 싣고 굽이굽이 굴곡진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달립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비까지 내려 차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로 꼬박 15시간, 쉼없이 달려 도착한 곳은 3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작은 불자마을 반띠본다르. 고된 일정으로 얼굴에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지만 며칠간 머물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곳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나 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봉사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식재료를 손질하고 손수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쌀, 라면 등 비상식량도 준비했지만 더 많이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 좋은데 조금 이제 구호물품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구호물품을 보내줬으면 싶습니다. 그 우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러는데 그 식생활, 주거의식 그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다고 그렇게. 운천 스님은 이 마을 스님 50여 명에게 1년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도 다 지진을 당했으니까 먹는 게 큰 걱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곳곳에서 마음과 힘을 보탠 봉사단은 네팔이 지진 이전의 모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